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해 만든 채널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관 자재를 다루기 전에 스틸강을 제작하는 방법 중 단조와 주조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조는 두드릴단, 만들조를 써서 달구어진 고체 상태의 강을 압축 금형 프레스 안에 넣고 압착시키거나 해머로 두드려서 만드는 공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과정에서 입자가 치밀해지므로 기계적 성질은 우수하지만 두드리거나 압착해서 만드는 공정 특성상 복잡한 형상은 제작이 좀 어렵겠죠? 두 번째로 주조는 녹일조, 만들조를 써서 말 그대로 녹여서 만든 강입니다. 이를 주강이라고도 하는데요. 만들고자 하는 주 형틀의 쇳물인 용강을 부어서 만듭니다. 기계적 성질은 단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결정 입자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단조는 두드리거나 압착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결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조는 결방향 없이 입자들의 고른 분포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단조와 주조의 장단점을 보시겠습니다. 우측의 동그라미 표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기계적 성질은 결정 입자가 작고 결이 있는 단조가 우수하며 주조와 달리 강을 뜨겁게 융용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제작 비용과 생산 속도가 빨라 대량 생산에 적합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조의 경우 융용 상태에서 원하는 성질을 얻기 위한 합금 원소 첨가가 쉽고 단조에 비해 주 형틀에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므로 복잡한 형상과 제작물의 크기에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골프채를 보여드릴 텐데요. 단조와 주조로 만든 골프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조 아이언의 경우 대체로 사용감은 어렵지만 타구감이 좋고 헤드 모양 종류에는 좀 한정적이라고 하네요. 반대로 주조 아이언의 경우 타구감과 사용감 모두 무난하면서도 헤드 모양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단조와 주조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플랜트 현장에서는 단조와 주조로 만든 각각의 피팅류들과 밸브, 배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 목적과 발주처 및 라이센서의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아스메와 같은 코드 사양에 맞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플랜트 김소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